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4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하는지 그걸 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촬영은 뭘로 했었냐면 DSLR. DSLR이라는 건 뭐냐면은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를 DSL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DSLR 카메라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마이크를 꼽는 그 3.5mm 이 단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핀 마이크를 꽂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그 아주 음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DSLR에 이제 마이크 단자가 있는데 거기다 마이크 단자에다 마이크를 꼽아가지고 하니까 음질이 뭐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리고 DSLR이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그 DSLR 렌즈가 그 초점을 맞추느라고 아웃포커스 됐다가 포커스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아웃포커스와 포커스가 계속 그러니까 렌즈가 계속 들락날락 정신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DSLR을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DSLR 카메라를 전부 처분했어요. 내가 지금은 뭐 사진을 찍질 않습니다. 사진을 혹시 찍는다고 해도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지금 이 녹화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도 보면 스마트폰에도 이 마이크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스마트폰에다가 이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화를 했었어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무슨 브랜드를 사용하냐면은 샤오미 있잖아요.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샤오미 스마트폰을 구입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에다 핀 마이크를 연결하니까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괜찮았어요. 음질이 괜찮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샤오미 폰에다 핀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했는데 어느 순간 그 샤오미 폰을 업데이트 하니까 샤오미 폰을 펌웨어 하라고 이렇게 또 그렇게 뭐 자꾸 뜹디다 이 폰에. 그래서 샤오미 폰을 업데이트 한 후로는 음질이 나빠졌어요. 거기다 이제 핀 마이크를 꼽으니까 음질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타스캠 녹음기 그것도 이제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장비를 가지고 유튜브를 하느냐. 첫째 이게 타스캠 녹음기입니다. 타스캠 녹음기. 이게 타스캠 녹음기가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줌이라는 건데, 줌이란 그 녹음기 아시죠? 예. 이것도 뭐, 근데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녹화하는 건 여기다가 이줌 녹음기에다가 이제 그핀 마이크를 연결해가지고 녹화하는 것입니다. 이두 번째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 번째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세 가지 장비를 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 남들은 그런 장비를 안 갖고도 그 녹화를 잘하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잘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장비가 이거 하나도 아니고 세 개씩 왜 필요하단 말이오?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요, 처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이거대로의 불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세 개씩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장비마다 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이걸 구입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 이게 타스캡 녹음기인데 이게 무슨 게 단점이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단자가 이게 이 단자가 뭐냐면 XLR 단자입니다. 그 핀 마이크 XLR 단자가 XLR 단자 핀 마이크를 여기다 꼽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XLR 단자에 뭐라고 있냐면은 이게 지금 초점이 L과 R이 있습니다. L이라는 건 뭘까요? Left. Left라는 건 왼쪽을 얘기하는 거고 Right. 왼쪽과 오른쪽이다 그 말이죠. 이 단자 위에 있잖아요. 영문이 적혀 있잖아요. 보세요. L이 있고 R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단자가 L, R자를 했느냐. 이것이 스테레오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테레오. 그러니까 R이라는 건 스테레오 오른쪽, L이라는 건 스테레오 레프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좀 이게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좀 내가 좀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그 여러 가지 뭐 유튜브들을 많이 시청을 하는데 그 탈북민들이 하는 유튜브도 내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화여대에서 식품 영양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혜란이란 그 여성이 하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혜란 TV라고 거기에서 거기도 예전에 내가 시청을 많이 했었는데 시청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그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스테레오라는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레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해드릴 것 같아요. 스테레오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양쪽에 스피커가 두 개 있잖아요. 스피커가 두 개 있으면은 리프트라는 건 왼쪽에서 나는 왼쪽 스피커에서만 나는 걸 리프트라고 합니다. 라이트는 오른쪽 스피커에서만 나는 소리를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스피커가 둘이 있으면은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가 별도의 각기 소리를 낸다고 하죠. 그걸 스테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이 분리 완전히 음이 분리가 돼서 나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스피커는 오른쪽 스피커는 이승열이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왼쪽 스피커는 게스트로 초청받은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스피커는 이승열이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한쪽 스피커는 게스트로 초청한 게스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스테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테레오라는 게 어떤 건지를 내 얘기를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혜란 박사가 하는 이혜란 TV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혜란이가 하는 여자는 이혜란이가 얘기하는 목소리는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와 게스트로 초청받아서 하는 사람 얘기는 왼쪽 스피커에서 나와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두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스테레오죠. 이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돼서 말하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핀 마이크를 꽂아서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레프트잖아요. 왼쪽 스피커로 나온다고 해요. 여기다가 핀 마이크를 꽂아서 말하면 라이트 오른쪽 스피커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꽂아서 핀 마이크를 꽂아서 얘기를 하면 오른쪽 스피커로만 나오고 왼쪽 스피커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 하나로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단자가 XLR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보면요. 결국은 단자가 하나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레오 기능을 여기서 이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레오를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를 설정하고
하면은 여기다 그만 꽂아야지. 여기다 꽂으면 소리가 안 나와요. 아니, 스테레오로 설정하고 하면은 양쪽 다 꽂아도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왼쪽 스피커든 오른쪽 스피커든 스피커 하나를 선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노로 선택해서 가지고 모노로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꽂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녹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로 했을 때는 이쪽 단자만 쓸 수 있는 것이지 한쪽 단자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복잡해서 좀 복잡하게 들릴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테레오 모노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거를 스테레오로 설정했을 때는 이 두 단자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모노로 설정했을 때는 하나뿐이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노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면 단자 하나만 사용하게 되고 스테레오로 설정해서 사용을 하면 단자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녹음할 때는 스테레오로 녹음하는 게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대담을 한다거나 말을 할 때는 스테레오보다는 좀 모노로, 오히려 모노가 더 좋게 들립니다. 네,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해란 TV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해란 TV, 그 이해란 박사가 하는 그 유튜브를 그 예전에 시청을 해보면, 아껴도 얘기했지만, 이해란이란 여자가 얘기하는 건 오른쪽에서 나오고, 게스트가 얘기하는 건 왼쪽에서 나오고,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다. 그 말이죠. 근데, 들어보니까 참 굉장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노로 설정해 놓고 사용을 하면, 단자 하나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단자 두 개가 있는데, 이 단자 두 개라는 거는 스테레오용 단자예요. 그러니까, 스테레오로 설정했을 땐 단자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모노로 설정했을 때는 단자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유튜브를 다른 사람을 게스트로 초청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원맨쇼로 내가 혼자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원맨쇼로 혼자 떠들고 혼자 맨날 유튜브를 하는데 단자가 하나면 되지. 이 단자 두 개, 뭐 세 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게 맞는 얘기죠. 매일마다 뭐 게스트도 없이 나 혼자 떠들어 봐. 지금 나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 단자가 많은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사람이란 건 알 수가 없죠. 또 앞으로 내가 뭐 게스트가 생겨가지고, 여러 사람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런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단점 때문에 이걸 구입하게 된 겁니다. 이걸 구입한 게 돼요.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여기에 빈 마이크를 꽂은 게 보이죠? 이게 뭡니까? 단자가 얼마입니까? 네 개입니다. 이거는 스테레오 모노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요.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노 단자가 네 개입니다. 모노 단자가 네 개니까 네 사람의 연사들이 각기 마이크 하나씩 이제 달고서 얘기를 해도 동시에 네 사람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자 네 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악이라면은 스테레오가 확실히 좋습니다. 모노보다는 스테레오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 없이 말만 얘기하는 거는 스테레오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말이죠. 이 그래서 R과 라이트와 레프트가 분리된 스테레오로 녹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프트와 라이트가 분리된 본격적인 스테레오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PC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내 PC 옆으로 컴퓨터 모니터 옆으로 좌우 양쪽으로 스피커가 두 개가 달렸죠. 스피커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다 하면은 이 스피커 두 개로 들으니까 볼륨이 그래도 괜찮게 들려요. 근데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면은 이 볼륨이 너무 작게 들립니다. 예, 그런 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게 결론을 내린 게 그겁니다. 음악은 스테레오로 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음악은 스테레오보다 모노보다 스테레오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거는 스테레오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은 참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과연 그 유튜브 녹화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이해가 될까? 내 말이 너무 복잡하게 들려서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씩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 각기 사용 그 용도와 그 특성이 달라요. 각이 녹음기마다 이 사용 용도와 특성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각기 특성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개를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던 걸 아시고. 그래서 내가 타스캠 녹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걸 보니까 내가 이걸 쿠팡에 들어가서 봤어요. 이걸 쿠팡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누군가 또 내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누군가 또 피고 쏠 거야. 뭘 끝까지 그걸 갖고 싶어서 또 잠까지 못 이루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 정말 내가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무리를 해서 이걸 또 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젊어 보이죠? 진시황의 불로초를 먹어서 이렇게 늙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이승열이 있는 고무줄 나이 아닌가. 하도 젊어 보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나이 60 먹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나이가 많고 적으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갖고 싶어서 잠이 안 올 정도라니까. 이게 내가 이게 갖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60에 내가 수입은 맨날 줄어들고, 내가 이거 뭐 함부로 살 그런 경제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입한 겁니다, 또. 그래서 내가 아까도 했지만 유튜브 녹화 장비가 내가 세 개예요. 그랬던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뭐 얘기한 도중에 뭐 이해란 TV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하여튼 스테레오 뭐 모노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음악은 스테레오가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 그냥 말하는 거는 스테레오보다는 모노가 좋게 들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 녹화에 사용하는 그런 그 장비가 세 개다. 내가 사용하는 장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